대전만의 차별적인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대전의 시대 정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충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대전 경제의 어두운 현상을 진단해 봤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도 살펴봤죠. 오늘은 핵심적으로 뭘 어찌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경영 전략을 짤 때는요, 우선 세 가지를 항상 들여다봅니다. 첫째는 미래 경영 환경입니다. 둘째는 경쟁 분석이고요. 셋째는 자체 역량 분석. 이 세 가지는 경영 전략 짤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흡사 제갈공명이요. 적벽대전전에 강가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 바람이 어디로 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강에 떠내려오는 쌀뜨물을 보고서 적군의 병력 규모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화살이 몇 개나 있나 자체 역량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전을 둘러싼 미래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이 급변하는 중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이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입니다. 새로운 첨단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첨단 기업들이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아시죠? 바둑도 AI가 인간을 이기는 상태가 됐습니다. 암 진단이요? AI가 더 정확합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약 10년 후인 2030년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휴대전화 앱으로 차를 부릅니다. 그럼 기사가 없는 차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냥 올라타서 목적지를 말로 해요. 그럼 말을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까지 갑니다. 그냥 내리면은 그 차는 제가 또 딴 데로 가요. 이렇게 편한데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필요하죠. 이제 차 구매도 떨어질 겁니다. 사고도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차량 보험업은 어떻게 될까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카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사고 환자도 줄어들겠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을 무겁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덜 나니까. 그럼 철강업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부를 때마다 와서 타고 가고 뭐 그럼 되니까 이제 우리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도 됩니다. 운전을 직접 안 해도 되니까요.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교외로 나가겠죠. 이 도시의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주차장 필요 없죠. 이제 대폭 줄어들겠죠. 주차장이 공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제 차량 내 음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많이 늡니다. 그럼 그거 만드는 많은 또 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또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죠. 그만큼 새로운 사업이 또 새로운 직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취업을 할 때 취업하는 그 기업의 65%는 현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무관심하다면 대전은 쇠락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다행히 대전은 이 변혁기에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죠.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 경쟁에 민감해야 됩니다. 기존의 우리 도시경쟁력 뭡니까? 대전의 도시경쟁력, 즉 교통의 요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전의 강점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죠. 서대전역 기능이 쇠퇴했습니다. 세종시와 서울 간의 직통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만약에 KTX의 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KTX가 만약 서울과 대구를 30분 내에 주파를 하게 된다면 대전은 더 이상 교통의 요지라는 강점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쟁을 내다봤을 때요, 대전만의 차별적인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대전의 시대 정신입니다.
즉 과학기술 도시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기술 창업 도시가 돼야 되겠죠.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경제 도시가 돼야 되겠죠. 전시 컨벤션 산업, 관광 산업, 문화 창조 산업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혁신을 거듭하는 이런 대전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런 각각 세세한 자세한 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그럼 별도 시반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자체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체 역량 혁신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경쟁력 강화가 진짜 기념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대전시 불행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적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전임자의 정책 뒤집기, 전임자 사람 내치기가 반복됐지요. 흡사, 조선시대 선비들이 겪었던 그런 사화를 많이 겪은 겁니다. 그러니 공직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문화가 당연히 뿌리 내리게 되겠죠. 이제 기획력과 창의력 그리고 적극성이 행정에 주입돼야 됩니다. 국비 공모 경쟁에서 자꾸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시민적 갈등이 이렇게 쌓이게 놔둘 수 없습니다. 창의력, 기획력, 적극성이 행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과거 사례를 복기해 볼까요? 우리 대전 과거에 수많은 국책사업 공모 경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로벌랜드 조성사업 국비 600억 원, 민자 5천억 원입니다. 실패했어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국비 3천억 원, 민자 2,500억 원이 들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실패했죠. 첨단 복합 의료단지 조성사업 국비 2조 원, 민자 3조 3천억 원 들어오는 사업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도 국비 유치를 많이 실패했죠.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창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국책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실패했습니다. 121억 원이 그 국비를 인천시에 뺏겼습니다. 또 규제 자유 특구 지정 탈락했습니다. 아니 과학기술 도시 대전이 참 이런 규제 제약을 없앨 수 있었다면 엄청난 기업 유치와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안타까웠죠. 결국 수조 원의 투자를 대전이 다 놓쳤습니다. 더구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수많은 대전 업체들이 사업을 획득한 뭐 인천 등 그런 지자체로 본사를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를 주도한 대전시의 변명은 뭡니까? 대전의 정치력이 약해서 다른 지자체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이 변명이 통합니다. 시민들도 언론들도 또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실패의 주역인 우리 대전시의 행정은 반성하지 않게 됩니다. 반성하지 않으니 실패를 통한 혁신과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실패만 반복될 뿐입니다.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요?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교수들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 한 교수가 어떤 국책사업 공모 제안서 그 평가위원이었다는 겁니다. 로벌랜드.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대전시 왜 떨어졌습니까? 그 교수가 소주 한 잔을 팍 들이키더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천시의 제안서는 창의력과 기획력이 넘쳤습니다.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대전시의 제안서는요. 우리는 과학기술도시 입지 조건 자랑만 했더라고요.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인천시 제안서 조그만 로봇들 만들어서 그것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그런 기획력, 창의력 대전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전이 떨어진 거죠. 국가의 흥망이 걸린 사업인데 능력이 보인 지자체에 줘야 도리가 아닙니까? 교수의 답변입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국비 확보? 공모 사업이죠. 정치적 팔비틀기는 10%고 지자체 행정의 창의력과 기획력이 90%라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국비는 90% 실력으로 따는 겁니다. 정부 의존성, 정치로서 정부 팔비틀기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정치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대전시 행정의 창의력과 기획력, 그리고 경영 마인드, 즉 고객지향, 목표지향, 경쟁의식,
혁신 마인드, 이런 급속한 향상이 이런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이걸 대체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대전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두 발 딛고 일어서야 될 겁니다. 대전을 더 이상 현 상태 그대로 놓고 행정적 관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 심고 가꾸고 청소 잘하고 도로 관리하는 일은 구청장에게 맡겨야 합니다. 시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급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일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도시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오늘 미래 전략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 이거 우리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에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이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미래 경영 환경 변화, 우리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산업을 만드는 등 우리 대전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이를 이끌어 나갈 대전시 행정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미래 환경 변화와 대전시 행정 역량의 강화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대전의 도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지 아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국내의 다른 도시의 성공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